저희의 수박입니다. 오늘 저희 집, 오늘 토요일이죠, 토요일인데, 베란다, 지금 저희 방충망 있잖아요. 방충망 청소하고, 그리고 이 미세먼지 때문에, 거의 밑에 부분입니다. 지금 저기, 틀입니다. 창 틀에 먼지가 쫙하게 쌓여 있습니다. 그걸 제가 신문지로 한번 닦아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걸레 같은 경우는 뭐 닦아서 그 미세먼지를 다시 또 빤다. 물에 빤다라는 거는 상당히 뭐제 몸에도 안 좋을 것 같고. 그러니까 신문지에 물 적셔서,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물 제가 적십니다. 제가 적힌 다음에 이렇게.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와, 진짜 미세먼지 많아. 여기 지금 먼지가, 오늘 초미세먼지가 106 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. 상당히 뭐, 가족을 위해서는, 지금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, 너무 창피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. 아, 이만큼 나옵니다, 이만큼. 한번 보십시오. 아, 내고. 아, 딱 좋습니다. 지금 이게, 신문지 같은 경우는, 안에 딱 맞게. 예술입니다, 예술. 으아, 잔인합니다. 좀 깨끗한 걸또 쓰겠습니다. 아, 이게 제 코와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, 또. 자, 볼 사이에 신문지는, 여기 한번 보십시오. 볼 사이에는 신문지 딱, 정확하게 딱 맞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. 방송에는 베이킹소다를 쓰면 좋다고 그러는데, 뭐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. 근데 저 그냥 물로만 해도 충분하게 그냥 잘 닦여 나옵니다. 이렇게 나오고. 단, 걸레보다는 신문지가 좋다는 거. 아주 깨끗하게 닦입니다. 자, 그 베란다, 지금 창틀입니다. 창틀 아래에 미세먼지가 쫙 묻어 있는 거. 이거 등으로, 옆에도 괜찮겠네. 우와! 장난 아닙니다. 우와! 이게 뭐야? 아,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 걸. 어이구, 조심해야 되는데. 이상이었습니다.